먼저 SPC 그룹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네, 지난 1년간 3만 8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. 1위는 이제 SPC라는 단어였고요. 그 다음에 파리, 파리바게뜨, 빵집, 삼립, 베스킨라빈스, 뭐 브랜드. 화덕피자라는 게 계속 네. 검색이 됐는데 네. 이걸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화덕피자 왜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왜 안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. 아, 진짜 날로 먹으려네 이제. 그리고 파리 크라상 있었고요. 뭐 쉑쉑버거라든지 이 주로 이제 SPC 그룹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. 좀 놀라웠던 건 SPC 그룹이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.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브랜드 명을 SPC 그룹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. 네. SPC 그룹의 채용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, 홍쌤? 상반기 채용이 있었는데 브랜드별로 다른 채용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게 특징이 이에요.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영업 관리.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파리바게뜨가 압도하거든요.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서울, 경기, 대전, 천안, 대구, 부산, 광주, 전주 아주 다양하게 국내 영업 직군에 채용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뭐 커피앤웍스, 그다음에 잠바 주스, 그리고 바스쿠치, 그리고 쉑쉑. 이렇게 뭐 파리바게뜨 마케팅 이르기까지 각 브랜드별로 채용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글로벌 재경이라든가 제조 관리, 생산 관리, 품질 관리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직군에서 채용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. 구직자들 중에 이제 유통을 좀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GS 리테일이다, BJF 리테일, 또 SPC 뭐 이런 CJ 같은 기업들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는 친구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도 좀 어드밴티지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